안녕하세요. 뻔도사 메갈 장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깃바위 출조를 위해 배를 타러 왔어요. 배를 탔습니다. 7분 정도가 승선하셨어요. 네? 아, 낚시하는 거죠. 저는 아직 유명하지 않은 유튜버라 소극적으로 반가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저는 낚시 출조하는 전날 흥분이 되는지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바다의 모습이 참 좋네요. 오늘은 어떠한 포인트에 내리게 될지 들뜬 마음으로 떠나봅니다. 네, 조금 나오십시오. 2명 50분. 저희를 호명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2층 바위 높은 자리인데, 네. 여기서 정면도 13.4m 주신 13.4m. 네, 준비해서 내려오세요. 포인트 첫 인상은 너무 좋아 보였어요. 헌데 자세히 보니 저희 말고 누가 이미 와 있군요. 이제 갯바위로 도킹합니다. 갯바위는 새벽에 미끄러울 수가 있으므로 조심히 내립니다. 짐 들 수 있겠어? 저는 네 하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네요. 저희는 첫 배를 타고 왔는데 근처의 다른 배는 첫 배 시간이 더 빠른가 봅니다. 예상대로 갯바위가 상당히 미끄럽군요. 위험하니 천천히 하라고 알려주시네요. 그쵸? 다 돼? 네, 하나 주시고 말했어요. 스스로 안전을 확인하고 짐을 내려야 합니다. 미끄럽다. 그러네요. 됐습니다. 항상 위로 올라가시고요. 13.4m 정면 보기 이쪽에서 정면 보시고 이쪽 라인으로 조금 멀리 집어주십시오. 예. 철수 12시, 2시, 5시니까 1시간 전에 전화 주시고요. 9시까지 가야 되겠네요. 저희는 이날 둘 다 오후 늦게 일이 있어서 2시 배로 나가기로 합니다. 올라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특이한 갯바위 포인트입니다. 천천히, 야, 나 내려져, 천천히 해라. 내 불을, 잠깐, 떨어져가지고. 라이트를 가져왔는데, 라인이 떨어졌어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이제 불이 들어오네요. 라인이 빠져. 보자, 당황했어요. 한 개씩 올려보자. 이제 앞이 보이니, 옆 조사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엄청 일찍 오셨네요. 5m. 오, 이거. 고생 많으십니다. 내려가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네. 다 거기 있어라. 어이구, 조심. 저도 이제 올라갑니다.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괜찮았어요. 느낌이 좋네. 뭐랄까? 발차가 완전 좋네. 다락방 올라가는 느낌? 짐을 바르게 정리하고 바로 채비를 합니다. 바늘 큰 거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저 큰 거 있습니다. 있어? 바늘을 묶고 있어요. 이제 목줄과 원줄 도레를 연결합니다. 첫 채비 매듭이 잘 지어지면 왠지 기분이 좋죠. 왠지 조과가 좋을 것 같은 느낌. 채비 끝. 첫 캐스팅을 시작합니다. 목줄을 길게 하였는데 캐스팅이 불편하지요. 저는 이날 저부력 전유동으로 운용했어요. 새벽 풍경이란 참 좋지요. 낚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닷권에서 뭐가 불었네요. 신나. 오, 신나. 동동동 치네. 오, 센데?
뭘까요? 고등어. 고등어라서 그렇게 옆으로 차고 나아가군요. 고등어네, 고등어. 첫수가 고등어라니 이런. 고등어가 뭐 어때서 이러는 걸까요? 고등어 바닥에서 구우네. 씨알은 방파제에 올라오는 사이즈 정도인 것 같아요. 잘 가라. 잘 가라고 모아줍니다. 고등어 바닥에서 구우다니 이런. 부산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다른 곳에 온 것 같네요. 이날은 날도 너무 좋고 바람도 적당해서 낚시하기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밑밥도 꾸준히 넣어줍니다. 순간 입질이 옵니다.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커? 진울레 진울레 존나 커. 뭐야 이거? 야 씨발 이거 크기가 우와. 제가 이제까지 잡은 놀래미 중 제일 크네요. 이거 뭐야 30cm 넘네 이거. 뭐가 이렇게 크노? 이야 진울레 30cm 넘는다 야. 미치겠네. 물고 있었어 밑에. 아 근데 찌가 안 들어갔어. 크다. 초반에 밑밥을 많이 넣어두어 다시 추가로 말아봅니다. 또 비벼봅니다. 팔이 아프지만 물고기가 물어줄 거란 생각에 열심히 비빕니다. 곧 입질이 오는데 묵직하네요. 오호 잡아낸다. 오. 입질이 감성동 입질이군요. 오와. 오. 맞았다. 입질이 엄청 강력했어요. 아봤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군요. 이야. 바늘을 끊어 먹었어요. 어? 잠시 쉬면서 밥을 먹기로 해요. 들었는데. 저희는 도시락을 싸왔어요. 낚시를 다녀보니 도시락이나 라면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갯바위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물론 쓰레기는 모두 가져갔답니다. 쓰레기는 싸가기만 하면 낚시점에서 회수해줍니다. 식사를 거르면 낚시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 갯바위를 가실 때에는 꼭 마실 거, 먹을 것을 들고 가야 해요. 그나저나 포장지가 드럽게 안 벗겨지네요. 도시락 먹기도 쉽지가 않네요. 뭔가 했더니 바로 뒤 해종대 전망대에서 관광객들이 물어보는 소리였군요. 저 위에서 물고기 잡았냐 물어본다. 누가? 저기서 저 사람들 있네. 저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럼 왜 물고기 잡았나? 그래서 말하는 거야. 재미있는 사람들이네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동출한 분은 낚시에 빠져 나중에 식사를 하시려나 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낚시에 돌입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밥 먹고 할 수 있는 게 이것 밖이지만요. 잠시 입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데 입질이 옵니다. 있는 거 있다 있다 있다. 뭐 달려 있다. 뭐가 달려있어.
저 끌려 올라오네. 저 뭐지?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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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이 오랜만에 있죠. 와, 놀래미, 또 놀래미네. 진짜 오랜만에 있죠. 왔다. 야. 근데 사실 너를 잡으러 온 게 아닌데. 바늘을 빼줍니다. 지나가는 유람선의 손을 흔들어 봅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 엉덩이 춤추도 관심 없어. 어, 손 흔들어 주네 저게. 어, 저 흔들어 준다. 무료하니 재미나게라도 낚시를 해야죠. 계속 손을 흔들고 있답니다. 이게 뭐라고 재밌는? 옆 도사님들은 철수하시는지 정리를 하시네요. 네, 철수하시려고요. 뭐라 말씀하셨는데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갑자기 어, 조심 조심 조심. 어이구 조심. 어떻게 된 거야? 낚시대 거치대가 쓰러지면서 낚시대가 갯바위에 아슬하게 걸려 있어요. 저기 걸려 있거든요. 초리대 건질 수 있겠어. 이것저것 함께 노력을 해봅니다. 혹시 모르니 봉출한 분의 옷을 잡아주고 있어요. 됐네. 오케이 굿. 어, 뭔가 또 강력한 질이. 우와, 친다 친다 친다. 우와, 센데 센데. 이 뭐지 뭐지. 우와, 야, 아까 이쪽 비슷하다. 손맛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감성돔. 감성돔 감성돔. 뱅에돔이네. 뱅에돔이다. 뱅에돔. 우와, 뱅에돔이 왔네요. 긴 꼬리가 뭐고. 우와, 진짜 크다. 이야, 뱅에돔이네. 진짜 크다. 이야. 아, 당연히 하죠. 아까 그것도 뱅에돔이구나. 야호. 마지막 뱅에돔 같네. 쑥, 쑥 빠지지 않지? 쑥 입질이 없네요. 어, 약을 입질이 약네. 망상을 해. 와, 씨, 망상을. 망상. 감사. 동출한 분은 망상어를 낚으셨네요. 옆 도사님들이 철수하십니다. 저희에게 많이 낚아라고 응원해주시고는 가셨어요. 저희도 사실 정리 중이었으니 정리를 합니다. 배를 기다리면서 보니 포인트가 정말 좋네요. 아직 미끌거리니 주의해야 합니다. 야, 근데 포인트는 정말 좋다. 포인트는 정말 좋다. 근데 진짜 다시 또 오고 싶은 포인트네. 이제 저희를 데려갈 배가 옵니다. 실험도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갯바위에 신세를 지고 물어, 갑니다. 또 내릴 때와는 다른 곳에 배를 접안하시네요. 어, 여기다. 아직 다리가 아파 갯바위를 타고 내릴 때 아픔이 밀려옵니다. 뱅에돔. 뱅에돔 올라오디요? 한 마리. 한 마리. 뱅에돔이 올라왔다고 하니 팀장님이 관심을 가지시네요. 우리가 낚시를 했던 포인트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갑자기 해경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바다를 거칠게 가로지르며 나아가는 배의 모습이 멋지네요. 나도 조그만 배 하나 사고 싶다. 선장님은 우리가 내릴 때 인사를 해주시네요. 내 짐은 멀리서도 뚝딱 알아봐야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이 배를 몇 번 이용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만족이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